네, 안녕하세요. 오늘 2018 여성 영화의 주제 사회를 맡는 배우 엄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연기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꼭 내년에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겠다는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요.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영화제를 정말 응원하고 진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2018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이 영화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네, 올해 영화인상은 매년 전문인으로 또 영화인으로서의 여성의 활동을 주목하고 결산하는 국내 유일한 시상식입니다. 2018 영화계를 빛낸 여성 영화인을 잠시 후에 또 저희가 함께 만나보실 거고요.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성 영화인 모임의 최윤희 대표님의 인사 말씀으로 올해 10회째입니다. 19번째 여성 영화인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수영하는 날 아무리 날짜를 잘 몰라도 항상 늘 춥네요. 저희가 올해 19번째 축제에 이어서 여성 영화인 모임이 19년 모임입니다. 그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여성 영화인 뿐만이 아니라 영화계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드디어 큰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은 것 같습니다. 첨예한 시기에 그 성평등 센터 든든히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성 영화인 뿐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한국 영화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신준영 대표님께서 여성 영화의 활동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그 지진을 맡아주신 인슬레 감독님과 신준영 대표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성 영화의 모임 이사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이미연 감독님과 주진숙 선생님이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영상 자료에 취임하셨습니다. 축하의 인사와 함께 3년 동안 공익공무를 잘하고 오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년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성 영화인 모임이 없어도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성평등한 영화 산업 환경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9회 여성 영화인 축제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축제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협찬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약속을 지켜주신 엄지연 배우께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릴레이가 돼서 내년에는 선생님 씨가 사회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인사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축제 많이 즐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여성 영화제 축제의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꾸준하게 여성 영화인 축제를 지원해주시는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시아에는 많은 영화 정책가와 영화 여성 영화인들이
자국의 영화 산업을 견인하고 또 정책을 마련하고 또 그 자국의 영화인들을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 우리 다 아시는 난생시여사가 그렇고 필리핀의 영화개발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필리핀의 영화개발위원회는 최근에 연기자 출신이었던 분이 지금 영화개발의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데크랍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곳에 위원장도 다큐멘터리 출신의 여성 영화인이 수장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영화국이죠. 베트남 영화국에 지금까지 약 한 7, 8년 동안에 시나리오 작가인 여성 영화인인 란 국장께서 베트남 영화계를 이끌고 계시다가 최근에 그만두시고 지금 두 분의 베트남 영화국 국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두 분 다 또 여성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의 그 영화 아시안 전체를 관할하는 아스트로라고 하는 유성 채널의 독립 영화 예술 부터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분이 말레이시아 영화에도 많은 걸 지원하고 계십니다. 좀 헐떡 뛰어가지고 미얀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김혜자 여사로 불리우는 미얀마 국민 여배우인 그레이스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미얀마 영화 산업을 견인하고 미얀마의 많은 발전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만도 있죠. 대만만 하더라도 또 다 아시겠죠. 그 대만 타이페이 필름 커미션의 제니퍼 자오가 대만에 또 데모 역할을 하면서 대만 많은 영화인들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나에서 지금 이제 내년에 아시아 필름 센터를 런칭을 하고 있는데 나가면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전부 다 여성분들입니다. 여성 영화인이고 여성 정책자들입니다. 그만큼 아시아권에서 여성 영화인과 여성 정책, 영화 정책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또 재능과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위상은 대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 영화계에 있어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영상물 등급위원회하고 영상자원위원회 두 분의 우리 여성 교수님과 그 감독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셔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 한국 영화가 조금 더 발전하고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고 또 여성 영화인들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한국 영화인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내년이 20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필름 센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분들을 내년에 다 초대를 해서 여성 영화인 모임에 우리 최윤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든든해 유슬레 감독님이나 또 신재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아시아에서 여성 영화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점점점에 관해 가지고 좀 대화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교류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지금 성평등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영화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바라건대 진지한 그 토의와 그 좀 대안을 제시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에 대한 재평가도 다시 한번 하고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책과 또 지원 프로그램이 이 성평등 소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매후년 또 사업에 올해 어차피 올해 사업은 정리가 되었지만은 매후년도 사업에 하기 위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그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성평등 소위원회가 좀 풀로 가동이 돼서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젠더 문제부터 포함해서 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그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영화진흥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반성하는 자세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영화인들 여러분하고 같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